저도 이걸로 차도 이렇게 딱. 안 돼. 야, 장진태! 불러!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이게 잘 안 되네? 그래서 여기 문을 열어야, 문 열어야 되잖아. 갑자기 잠이 확 깬, 확 깬. 오, 차를 이렇게 만드시냐고, 이거. 안녕하세요, 장진태입니다. 오늘 저희 또 새로운 영상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일 알바를 합니다. 약간 워크맨 짝퉁이야. 디테일링 세차도 하고 썬팅도 하고 뭐 이런 데인데 세차가 오늘 비가 오는 날은 그냥 노는 날인데 내가 오늘 알바로 오늘 와가지고 일일 알바 요거 이제 자동차가 걸쳐져 있는 여러 현장에 제가 하루 동안 가서 알바를 하면은 돈을 받잖아요. 네. 돈 받은 걸 갖고 좋은 일에 기부를 좀 하려고 시작은 하는 건데 여기는 사실 제가 여기 사장님을 아는 회사예요. 첫 번째니까 저희 취지를 좀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그냥 아는 회사로 왔어요. 이거 한다 그랬더니 여기 G-Event라는 신규 브랜드예요. 좀 많이 알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 썬팅 시공권 한 장을 주셨어. 늘 우리 고생해주시는 우리 유 감독님한테 제가 그 썬팅 시공권을 드리려고. 썬팅지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휴대폰의 그 액정 안에 정밀 필름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서 만드는 필름이 지금 애플이랑 뭐 갤럭시랑 화웨이랑 뭐 이런 데 납품되는 거고 그 기술로 자동차 썬팅 필름을 만들어서 뭐 한 벌써 한 10년 정도 팔았대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처음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들어가고 이게 1호점이래. 많이 좀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썬팅지를 우리나라에서 연구 개발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회사예요. 이거 제가 받았대요, 이거? 그 이런 프리미엄 썬팅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일하러 왔으니까 이제 옷도 갈아입고 시키는 거 해야지 이제. 그거 안 맞으실 거예요? 네. 아, 입어보시고요. 네. 우리 천하. 좀 전에 출근한 우리 천하. 네. 그럼 오늘 일당을 받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또 이상한 음악 또 까시는 거 아니야 또? 대표님 저 뭐 하면 돼요 오늘? 오늘 하루 아르바이트시니까 저희 직원들이 시키는 거 그냥 하시면 돼요. 일단 오늘은 지금 나가야 될 차량 네. 마무리로 마름질 한번 하시는 거 도와주시고 네. 차 빼는 거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요거 오늘 팀 띄고 감독님 차 주시고 네, 진행하는 네. 거 휴지가 떨어졌다 줍지 마세요. 야 장진태 불러. 연습해보자 장진태. 장씨 그래 장씨. 아 장씨 미디어 오토 이거는 저희 유리막 코팅 진행한 차량이고 저희가 유리막 코팅을 일회성 유리막 코팅을 하는 게 아니라 6개월마다 재시공받는 유리막 코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분이 6개월마다 들어와서 코팅 계속 받으세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마다 이 차가 들어올 때 되게 지저분하게 들어왔는데 저희가 계속 신차 상태로 계속 복원을 해서 다시 네. 나가고 복원 네. 다시 나가고 이제 좀 맡기고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이게 장갑이 작아. 이걸로 그냥 닦으면 돼요? 아 이거 시계 뭐야? 시계 빼셔야죠. 아 시계. 네, 시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털어내는 방식도 있고요. 아 지금 네. 먼지만 털어낸다는 네네네네. 느낌으로. 이게 다 아. 완료되고 열처리 경화까지 완료된 거기 때문에 맨 밑에는 마지막에 하세요. 근데 어차피 이거 저기 여기 나가자마자 막 비 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 네 출근하기 전에 고객님 손님 오시기 전에. 지금 완벽하게 다 했어요. 기어러서 이렇게. 차 이렇게 보시고 예. 보시고 요 그 보증서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빼드리면 되지.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남의 차 모든 게 괜히 한다 그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바닥 닦아. 바닥 닦으면 돼? 차 안 닦아요. 이거 물이 잘 안 닦인다 이거. 저는 이걸로 차도 이렇게 딱. 안 돼. 됐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네. 물을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마스킹을 해서 내장재 물이 닿지 않게 준비를 해놓고 제거를 시작을 할. 그래서 제가 다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쉬고 계세요. 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유 감독님 지금 촬영 준비 하나도 안 해오셨네. 특히 젖으면 안 되니까. 젖으면 안 되잖아요. 젖으면 안 돼. 네, 낙타. 네. 타조털은 또 감독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자, 아유 감독님 살림살이 많으시네요. 지금 요거는 영업사원분께서 해주신 거잖아요. 다 네, 요런 거 이제 제가 요거는 요거 운전대 네.
요거 머리에다. 고객의 차를 소중하게, 운전대부터 고객님의 차를 소중하게. 마음이 편하네, 이게. 아까 나 벤츠 빼다가 나 갑자기 혈압이 확 오르더라고. 이렇게 끝에를 한번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밀어 넣는 걸로. 물이 들어가는 거? 아, 됐습니다. 이거 위장막 차를. 어, 형들이 이렇게 보여준다니까? 지태가, 잠깐만 봐라. 잠깐만 봐라. 봤지? 아니, 형, 좀만. 아, 됐어, 됐어. 가, 이제. 가, 됐어. 오늘 이거만 뭘. 됐어. 맨날 이렇게 보여준다니까? 띠리리, 띠리리. 우리 도배할 때 마스킹 딱 해가지고 다 이게 롤러로 딱 하고 그랬었어요. 요런데도 해야 되겠네요. 네, 여기랑 여기. 제가 자동차 디자이너 출신이거든요. 제가 요런 거는 뭐 그냥 한 손으로 딱. 저 해놓겠습니다. 네, 반대편도 동일한 느낌. 네, 들어서 쉬고 계세요. 전직 자동차 디자이너 출신이 마스킹 해드리는 거예요. 잘 안 되네. 아 이거. 요거 나중에 쓸 거예요, 제가. 네, 나중에 요거 나중에 썬팅하고 나서 이렇게 할 때 쓰기 때문에 이제 잘 놔두겠습니다. 잘 안 되는구나. 요거 하나 더 만들어 놔야 되겠다, 요거. 이거 하나 더 만들어. 요 정도면 어느 몇 점입니까? 70점 드릴게요. 근데 감독님, 저는 이런 작업을 할 때 적성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무릎 꿇고 공손하게 지금 감독님 차를 마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잠이 확 깬. 아유, 맨 밑에가 또 이게 있었네. 응? 지렁이가 나왔네? 아유, 하루에 이거 한 대 못 하겠는데 우리 둘이 하면. 지금 네. 손에 보시면. 네. 반짝반짝한 거 보이세요? 아, 여기서 떨어지는 거죠? 네, 여기서? 지금 그 코팅층이 갈라져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네, 결국엔 실내에서 먼지가 되는 순환이 되고 네. 먼지가 돼서 흡입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절대 좋을 순 없죠. 중금속 중독될 뻔했어요, 감독님. 필름이 저쪽에 보시면 1.5m, 약 1.5m 정도 되는 길이로 필름이 롤로 나와요. 생산이 돼서 저희한테 들어올 때는. 그럼 저거를 필름을 이 차량에 맞게 다 재단을 한 다음에 부착을 해야 돼요. 전면 같은 경우에는 유리면이 공면이잖아요. 네. 필름을 그냥 평면이 필름을 올려놓고 부착이 안 되거든요. 네. 그 외부에서 슈링킹이라는 작업, 열성형 작업을 한 다음에 필름을 이 유리 공면에 맞춰서 밀착을 시켜놓고 부착은 안에 들어가서 합니다. 아, 일이 많이 남았네요. 밥은 주죠? 밥은 주죠. 우리 모두 다 함께 밥을 먹어볼까요? 네. 이거를 길게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세로로 써요? 가로로 써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빼서 필름 이렇게 꺼내보면 이 상태에서 필름을 이렇게 재단을 하면 세로 재단으로 되는 거고요. 가로로 이렇게 재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요새 같은 시기에는 세로 재단을 해서 세로로 성형을 해요. 가로랑 세로랑 성형이 방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아, 뭐 결이 달라서 네. 그런가요? 성형되는 결은 2결만 돼요. 이렇게는 성형이 되지 않아요. 성형이 될 수 있는 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대각선으로 자르고 이런다고 성형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말려있는 대로만 이게 공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재단을 해서 성형을 이쪽으로 성형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재단을 하면 이 아래로 성형이 되겠죠. 필름 결은, 이 필름의 결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비닐 원단에 그래서 약간 이제 금속 성분이 여기 약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유해 광선이나 이런 거를 막는 거죠. 필름은 굉장히 얇아요. 네. 그 핸드폰 액정 보호 필름보다 약간 더 얇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지금 칼질 하는 거 자체가 차에 그대로 갖다 붙는 거예요? 네. 요 모양 그대로 갖다 붙여. 이거 또 하나 버리겠는데. 네, 있습니다. 잘 찍고 계십니까? 딱 거기 딱 맞춰서 자르면 됩니까? 그렇죠. 아, 그건 금방 하죠, 그거. 요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동차 디자이너 출신이기 때문에. 뭐 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제 손 위에다 놓고도 자를 수 있어요. 자. 이거보다 지금 필름이 더 위로 올라가 있어요. 네. 조금 잘못 자르신 거예요. 아, 그 정도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네. 이거에 문질러. 지금 보면 내가 후배였으면은 이거 뭐냐?
근데 뭐냐 이거? 어? 아주 잘한다 너. 저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유리면에. 네. 그러면 이게 동반석 뒷유리네요. 네. 아유, 쉬운 알바부터 하자니까 너무 어려운 것부터 해가지고. 부착은 뭐 제가, 예. 네. 제가, 저, 예. 제가 썬팅을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실패했는데, 제가 예전에 제 차를 직접 해보려다가 실패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홈플러스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썬팅 조 이렇게 해가지고 팔던 거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거 사와가지고 딱 했는데 이건 한번 실패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실패한 적이. 그래서 한 세 장만 붙이고 다니고 한번 한 장을 안 붙이고 다니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여기다 이제 붙일 때 네.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작업 준비 과정을 끝내고요. 네. 상향 준비까지 끝내고 네. 부착하는 과정 전에는 면무기를 틀어서 저쪽 녹색 네. 네. 저기 노즐에서 네. 공기랑 물이랑 공중에 떠다니는 부유 먼지들을 좀 많이 실내에 있는 것들을 다 가라앉혀 놓고 네. 그 다음 부착 작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성형을 하는 이유는 필름은 평면이고 네. 유리는 공면이기 때문에 이라서 그 공면에, 공면에 맞게 필름을 공면으로 화시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쪼글쪼글한 상태가 지금 제대로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안에서 부착을 한다 생각하면 이렇게 눌리거든요, 결국에. 아. 그러면 다 없어지는. 아, 그러네요. 네. 아. 지금 또 뭐 드시고 계세요? 필름 하나 드실래요? 필름? 하나 드실래요? 그건 뭔데? 어,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뜯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뜯은 다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지. 아. 네. 예. 간단하죠? 네, 아니, 간단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닦으면 되나요? 네. 이게 여기서부터 가셨으면 끝까지 가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이런 게 제일 힘들잖아요. 차 주인이 옆에 딱 앉아가지고 원래 작업할 때 안에 손님 안에 들어가 계세요. 안에 들어가 계시라고. 끼시면 되세요. 필름을 모셔야 돼요. 필름을. 필름을 이면지 필름을 모시고 이면지를 당기셔야 돼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끝으로 좋습니다. 그냥 드시면 다 부서질 거고요. 진짜 잘 됐어요. 제가 이때까지 한 썬팅 중에 제일 잘 됐습니다. 와, 성실 시공. 아, 근데 먼지가 조금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여기 뭐 자주 보시는 창문 아니잖아요. 요거 감독님이 또 정신 잃어가지고 또 이거 파워윈도 올리실까봐 여기다 이렇게 파워윈도 하지 말라고. 아, 여기 노안이 와가지고 딱 제가 디자이너 출신이거든요. 네. 아. 또 오늘 또 할 거 또 뭐 남았죠? 청소해야죠. 아, 이거 또 차 빼면 나 좀 청소 다 해야 되는구나. 아이고, 일이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이제. 띠리리 띠리리. 지벤트 썬팅 시공권 한 장 협찬해 주셨잖아요. 그거 얼마짜리죠? 129만 원입니다. 129만 원짜리. 요거 집에 있고. 예. 네, 요거 하신 거 요거 제일 비싼 거. 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홍보 시간. 네. 홍보 시간 129만 원이니까 13초. 네, 감사합니다. 13초. 자, 스타트! 예! 지벤트는 국내에서 제조, 해외 60여국에 수출하고 있는 해외에서 검증된 브랜드입니다. 지벤트는 윈도우 킹킹필름, 윈실드 디펜더, PPF 세 가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곁에 친근한 브랜드로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드리자면 네, 이거 국산! 네, 국산이라는 거고요. 네, 거의 다 이제 수입해지는 거 뭐 중국산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충북 음성에서 만드는 국산이고 우리나라의 연구 개발도 하는 데고 요게 네. 이제 원래 썬팅 필름을 만들려고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고 휴대폰 애플 아이폰 갤럭시 요런데 휴대폰 요 액정 안에 그 필름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 필름을 원래 공급하던 회사인데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일맥상통하는 기술이니까 헌팅 필름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 된 회사.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지벤트라는 브랜드로 네,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런칭을 하신 예. 거죠. 우리나라에 지벤트 시공한 차가 몇 대 정도 돼요? 지금 이제 출발점이긴 하지만 50여 대 이상 되고 있습니다. 50여 대? 네. 50여 대밖에 없는 것 중에 감독님도 한 대예요. 알겠습니다. 네. 영광. 제가 그것도 시공을 했잖아요. 장기재님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오시죠. 퇴근했는데요. 5시 아직 안 됐는데.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그렇게 큰 뭐 돈은 아니지만 오늘 수고비로 해서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너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계속 이렇게 1일 알바를 한 번 돈을 저희가 모아서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자동차 산업 현장에 여러 가지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저희가 몰랐던 얘기들을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 취지도 있지만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저희 돈 좀 보태가지고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띠리리 녹색교통운동이라는 곳에 왔는데 기부하러 왔습니다. 기부하러 여기 이렇게 저희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9만원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9만원 또 보탰고 제 돈으로 아, 그 다음에 저희 그때 촬영감독 하신 분이 또 9만원 보탰고 저희 아들과 딸이 만원, 2만원, 만원씩 아빠가 뭐 한다니까 나도 할래요 그래가지고 해서 30만원 네네 30만원이죠? 그 30만원 네네 네. 중학생 하나 네. 한번 장학금 지원하는데 네. 네. 쓰일 수 있습니다. 그게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이렇게 교통사고로 피해당하신 가족들을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돕는 그런 단체입니다. 교통사고 피해 가정 지원 사업 같은 거를 여러 개로 하고 계십니다. 요거. 네. 많은 분들에게 오해를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에게 기부를 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분들도 있다. 라는 거를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많이 알렸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지벤트 예, 앞으로도 요 지벤트 프리미엄 틴팅 요 지벤트에서 많이 좋은 일에 함께 해주시기로 어제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그냥 빈말인지 아니면은 예, 제가 같이 해주실 거죠? 그랬더니 아 예 그럼요 요렇게는 말씀하셨어요. 감독님 찍었는지 모르겠네 그거를. 저희 1일 알바 체험 워크맨 짝퉁 네, 요거는 앞으로 계속 됐으면 합니다. 또 최종적으로는 그 자동차 회사의 조립 뭐 이런 것까지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회사에서 1일 알바가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 외에도 1일 알바 네, 필요하신 분 회사 있으시면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가서 열심히 일해서 일당 받아가지고 또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장희택이었습니다. 워크맨 짝퉁 1일 알바 체험 영원하게 해라! 가자! 가자! 끝! 감독님 저 차에 PPF 필름 뭐 돼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PPF거든요? 이게 PPF 필름이거든? 이거 이따가 여기 직원들이 다 퇴근하면은 좀 사이드미러 요런데 좀 해드릴게요. 이거 제가 저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 아 그래요? 이거 직원들 퇴근하면은 제가 이거 좀 맨막 끊어가지고 한 두막 끊어가지고 그냥 두마 정도는 내가 해드릴게. 아니 보죠 보죠.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인데. 안 봐요. 이건 뭐예요? 이건 아니, 휴지는? 이거는? 필요하시면 가져세요. 이거 화장실 가져세요. 와 이건 화장실에 가. 이거 뭐 되게 대용량. 뭐 이거?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이런 데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 이렇게? 뭔가 하는 것 같잖아, 이런 거. 이런 거. 고객들 와도 이 마스킹 다 해요? 네. 이게 뭐, 우리 감독님 거래서 이렇게 해주. 대참사. 겁을 주시네. 한번 겁을 먹고 하셔야 조심할 수 있어요. 조심성이 떨어져가지고 요즘에 집에서도 자꾸 뭘 자꾸 깨먹고 그러는데. 이게 나이 들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부터 빨리 배우시면 몇 년 지나 아니 이게 아 이거 하나에 한 대 할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저 우리 이발소 가면 네 쉐이빙 폼 아 그
이발소 냄새 나는데 여기서 이발소 냄새? 약간의 뭐 아 이발소 가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발소 가서 머리 깎았죠. 그럼 요 냄새 났었죠. 여기. 그리고 꼭 비누로 머리 감겨주셨습니다. 미디어 오토.